아유본.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하고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서 빛을 발할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9월 첫째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023 북미주 산업인대회 미주대학 수련회가 새 시대를 위한 마지막 사역 금토일망대의 주역을 주제로 9월 5일부터 6일까지 워싱턴 한마음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최상국 목사회 2명 참석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9월 9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 가을학기 온라인 신학원이 9월 8일부터 개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아.kr을 참고해 주시고 9월 6일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9월 12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9월 6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가을학기 초등청소년 전도신학원이 9월 16일 개강합니다. 9월 1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9월 2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9월 2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4일부터 6일까지 노회원 수양회, 7일부터 14일까지 스페인 알류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임시 운영위원회가 오후 2시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기초 훈련이 오후 2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주교 모임이 오후 3시에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대구노회 여전도회 헌신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주차 안내입니다. 평신도 새가족 우선주차를 위해 교역자와 중직자는 주일에 지하주차장 주차를 금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당과 하나홀 내 청결유지와 방송 음향장비 보호를 위해 물을 제외한 음식물 반입이 불가합니다. 음식물 취식은 쉼터 또는 식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2023년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9월 24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개강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10월 15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권호익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